Times. 네, 봄에 잘 어울리는 색깔 아주 노란색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봄에 잘 어울리는 노란색. 요게 이제 색상 이름이 산타나 옐로우거든요. 산타나 옐로우. 네, 뭐 거의 뭐 PRS의 거의 지방령과도 같은 존재. 산타나. 산타나 옐로우입니다. 이게 저희가 22 모델을 예전에 두 개 정도 최근에 했었는데 오늘 세미 할로우잖아요. 그냥 모델, 일반 모델이 있었고 세미 할로우 모델이 있었는데 일반 22, 커스텀 22 모델은 그때 인도네시아산 청양고추 9.0 이렇게 드렸고 저는 CCBB 없는 22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래서 9.0, 8.5 그만큼 되게 매콤하게 사운드가 잘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왠지 SE만 나오면 한줄평에 엄청 신경쓰죠. 네. 말장난 하려고. 네,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 이거는 128만원 다 128만원 지금 가격이 동일합니다. 얘는 와. 변동이 없어요. 그때 선생님은 뮤직스쿨 에디션 저는 스타일리쉬 에디션 그래서 8.5, 8.0 이렇게 드렸네요. 오히려 세미 할로우가 점수가 조금 더 낮았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점수가 스쿼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색상이 원래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은 그레이 블랙이랑 빈티지 선버스트였거든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산타나 옐로우가 나오면서 눈에는 훨씬 더 잘 들어오게 되었죠. 네, 아주 예쁜 색상과 예쁘네. 마감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28만 원 네. 네,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6.5cm, 무게는 3.2kg. 두께는 39에 44입니다. 얇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조그매요. 조그매요. 12프렛 뒷둘레도 72mm로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컴팩트하잖아요. 약간 그 전장과 뭐 뒷둘레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아주 약간 미니어스스러운 예. 살짝 전체적으로 줄여놓은 예. 느낌이에요. 특히 마크 트레몬티와 비교하자면 확실하게 작은 줄여주네. 느낌이 나죠. 탑은 베벨드 메이플 위드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는 화려한 탑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는 마호가니입니다. 산타메일로. 네, 넥은 메이플 와이드 씬넥이고요. 헤드머신은 PRS 디자인드 튜너 3:3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로즈우드 버디 인레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35mm고요. 픽업 프렛 22프렛까지 있고 픽업은 8515S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크마이어스 거랑 지금 이걸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둘 다 세미 할로우잖아요. 근데 자크마이어스는 이제 245 픽업 세트가 들어갔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서 오는 사운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에 푸시풀이 되는데 푸시풀을 해서 뽑아주면은 이너사이드 가운데 까만 애들만 들어오는 네, 싱글 전환이 가능합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입니다. 네. 자, 한번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좀 눅눅하진 않군요. 네, 확실히 달라요. 이게 245랑 8515랑 네. 아예 사운드 기조가 다릅니다. 네. 그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야. 뽑아도 좋고 안 뽑아도 좋고 다 좋네요. 자, 마샬로 복습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사운드예요. 싱글로 출시됐어도 다 살 것 같은데. 네. 싱글의 그 쌍싱톤도 너무 좋고요. 거기다 그 세미알로의 약간의 그런 어떤 공간감까지 이제 부여가 되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던 이제 그 스탠다드 사운드 있잖아요. 네. 네. 그 스탠다드 사운드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어떤 디테일과 네,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예.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야, 레드라. 딱 그 느낌이에요. 그 네. 중간 영역 있잖아요. 네. 그 자크 마이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할로우의 그 푸근함과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PRS가 갖고 있는 그 짱짱함의 그 중간 정도. 크, 이거 참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오 좋아요. 쌍싱. 아주 활용도가 높죠. 좋습니다. 야,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볼까요?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조금 그 두 가지 매력 포인트 가운데 있는 커스텀 22 세미알로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바로 반주 묻혀서 해보겠습니다. 듀얼리스트만 느껴서. 잘 들어봤습니다.
스텀 22. 차, 좋네요. 네, 은근히 숨어 있는 매력 덩어리. 네, 그렇습니다. 커스텀 22 세미 할로우 같이 잘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산타나 옐로우잖아요. 네. 이거 잠깐만. 산타나 할로우. 산타나 할로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어떤 이 22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직선적으로 쭉쭉 뻗는 기본적으로 그 PRS SE 시리즈 자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특징과 그리고 좀 더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뭉근한 네 그런 할로우. 세미 할로우 사운드와 그 두 가지 교집합, 그래서 저는 세미나는 교집합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나 할로우 세미나는 교집합 SE나는 교집합.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또 네 개 중에 세 가지 항목이 또 일치했습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사운드 2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입니다. 총점 69점이고요. 네, 저는 선생님하고 사운드만 다릅니다. 전 사운드 24, 가성비 15, 편의성 15, 그리고 디자인 16입니다. 총점은 70. 평균 점수는 아, 아쉽게 69점. 아, 70점 넘을 수 있었는데 오늘 아쉽게 70점 넘는 모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점 넘으면 상당히 고득점이죠? 네, 맞아요. 70점 넘으면 상당히 고득점인데 특히 그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70점 넘기가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으로 22가 한번 넘어 줄까 했는데 딱고 문턱에서 걸렸습니다. 69.5. 자, 오늘 22 세미 할로우까지 같이 보셨고요.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인데 정말 익숙한 얼굴들만 오죠. 계속해서 그 하나도 어차피, 안 반가워. 어, 어차피 다 아는 애들이라. 어 오랜만이야. 어 잘 지냈어. 네. 어, 잘 지냈겠지 뭐. 또 또 잘 지낼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어, 한 1, 2년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새로운 애들, 좀 모르는 애들. 좀 새로운 애들 좀. 아 어, 새로운 애들. 아 또 이런 애들 올 것 같아. 아 새로운 애들한테. 네. 자 좀 더 여러분들께 뭐 못 보여드렸던 그런 기타들 위주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